건축법 나무 파타하고 그다음에 주택법 그다음에 농지법까지 진도를 좀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 454조 오늘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 절차 일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54조 펴보시죠. 자, 지금 우리가 건축법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 건축 사용 유지 관리 절차 자, 먼저 우리가 이 건축물을 건축해 나갈 때는 건축 허가 대상은 허가 받고요. 그리고 신고 대상 건축 신고하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만은 이 국가라든가 그리고 지방 자산체가 자기 소유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 허가권자하고 건축 협의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건축물은 아니고 임시로 사용하고 철거할 것들을 가스 건축물을 해요. 이 가스 건축물도 바로 건축 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 건이 있고요. 축조 신고만 해도 되는 건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 그렇고 그리고 이것을 국가라든가 지자체가 할 때는 바로 허가 신고하지 않고 협의해서 처리합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들 우리 일반 사람들 건축물 허가 받았다. 건축가 건축 신고했다. 신고증 나오고 허가증 나옵니다. 자, 그래 이 두 가지 그리고 이 가스 건축물 중 허가 대상 가스 건축물 이거 받아냈다면 그리고 이 국가라든가 지자체가 건축 협의를 했던 건 그리고 이 우리 일반 사람들 축조 신고했던 건 이런 것들은 공사에 들어가야 할 때 착공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공사에 들어갈 때 공사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공사 계획서를 허가권자한테 제출하고 공사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신고해야 됩니다. 그걸 공사에 들어간다 이걸 착공한다. 그래 착공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착공 신고 대상이 세 가지에 있다. 세 가지. 허가 받았던 건축물, 신고했던 건축물, 허가 받았던 가설 건축물만 착공 신고 대상이 되고요. 그런데 이 건축물 이렇게 기존 것 철거하고 이전했다가 그 다시 건물을 다시 신축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철거 신고서 낼 때에 여기다 다시 착공 언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착공 이전을 기재해서 냈다면 별도로 착공 신고는 요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454페이지에서 보겠는데요. 454페이지 1번 착공 신고 대상에서 세 가지를 좀 박스 안에 있으니까 읽어보십시오. 반가로 1번 보시면 건축 허가 받은 건축물 마지막에 보세요.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 건축 허가 받은 가스 건축물 이 세 가지 건에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밑에 줄 허가권자에게 공사 계획 신고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다만 그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에 착공 예지를 기재했다면 착공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이 정도는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1번으로 가셔서 자 이렇게 이제 착공 신고서 내고 여기서 보세요. 착공 신고 대상 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착공 신고를 하게 된다 그럴 때 착공 신고를 할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간은 언제까지 하면 되냐? 공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오후에라도 공사 들어가 싶다 그러면 착공 신고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하면 된다 이것도 좀 머릿속으로 생각해 두시고 가로 3번 1번 이제 만약 이렇게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공사를 건축주가 하는 게 아니고 업자에게 주고 싶다 공사를 그때는 바로
그 계약을 통해서 이거 20억짜리 공사니까 네가 업자 네가 공사해서 나한테 다시 인도해주라 라고 공사를 맡겨요. 이때 공사를 맡게 되는 경우 이 건축주는 그자에게 바로 설계도서를 줍니다. 이때 공사를 맡은 사람을 공사 시공자라고 해요. 시공자. 그래 이 시공자는 이 건축주로부터 바로 설계도서 넘겨받아가지고 공사해서 다시 인도해주는 겁니다. 이때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자가시공도 가능한데 그런 거 몰라야 돼요. 시공금으로 자가시공은 그 면적이 한 주택 같은 경우는 한 199평까지는 자가시공이 가능해요. 자기가 업자에게 안 주고 자기 스스로 건축공사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건축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일반 건축물은 한 149평까지 그런 거 몰라야 되는데 아무튼 공사시공자에게 이렇게 맡겼다. 그때 이 친구가 이제 설계도서도 공사를 해요. 공사를 이렇게 진행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간다. 이때 공사 진행할 때 이 공사시공자는요 돈 벌라고 공사 맡아서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돈 버는 방법은 이거 20억짜리 공사를 맡았다 그러면은 비용은 최소화 이익은 많이 남겨먹으면 됐죠. 그래서 바로 대들면 건축 공사비 적게 들이기 위해서 뭐 그 자재를 싼 거 쓴다든가 아니면 기둥 세울 때게 설계 도서상 바로 철근 50개 들어가고 돼 있다면 그냥 쥔 모르게 살짝 30개 넣고 철근 그릇도 처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부실 시공이 돼서 결국 이 건축물 공사 끝나고 나서 인도받게 되는 건축료와 손해가 볼 것이고 또 이 건축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붕괴 소지도 있으니까 이 친구 그렇게 장난치지 못하도록 감독관을 보냅니다. 그 감독관을 공사 감리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유 자격적인 건축사 같은 자를 이 설계도서도 읽을 줄 알고 그런 감독관을 보내요. 건축주가 바로 자기가 마음에 든 사람을 지정해서 보낸다든가 일정 연구는 바로 허가권자가 투입하기도 합니다. 건축허가권자가 이렇게 투입해서 보내기도 하고 건축주가 이렇게 투입이 돼요. 자, 그래 가로 1번 법 가로 3번의 1번 공사 시공자는 건축주 계약을 통해서 성실하게 공사 수행해서 바로 나가야 되고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그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해서 결국 누구한테 넘겨주는 건 건축주에게 넘겨준다. 이 정도만 딱 받으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면은 458쪽에 나올 거예요. 458쪽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면 잘 찾아서 그것만 탁탁 체크해서 읽어보셔요. 시간 낭비하니까 458쪽 보면은 감리해서 가로 1번 건축주가 공사 감리자 지정 그것만 딱 제목만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소규모 건축으로 공사 감리는 허가권자 공사 감리를 지정 그 정도만 딱 찍어서 보시고 넘어가요. 넘어가서 460페이지 가로 3번 감자의 업무 해가지고 1번 1번면 감리 업무 수행해서 공사 감리가 수행해야 하는 감리 업무는 다음과 같다. 기억. 공사 시공자가 설계 도서대로 작업하기 시공하고 있는 여부 확인하고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감독하는 거예요. 이 감독할 때에 이 시공자가 설계도서로 시공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건축 시공자가 이 건축물 건축할 때 법령에 맞는 건축자재 철근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쓰고 있는가 이런 걸 계속 바로 감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61페이지 봐봐요. 461페이지 가로 3번 위반상 발견 시 조치 461페이지 위반상 조치 찾았죠? 가로 3번 자, 이 친구 공사 감리자가 이렇게 시공자 감독한단 말이에요. 감독하는데 이 친구가 위반하고 있어. 위반한 것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위반한 걸 그때 조치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이 감리자께서는 바로 가장 먼저 여기 보세요. 가장 먼저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되면은 시공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를 바로 지정해서 보냈던 진양반 있죠. 그 건축주에게 위반된 사실을 가장 먼저 알립니다. 그 다음에 시공자에게 똑바로 해라고 요구합니다. 그래 야 다시 시정해 재시공해
이렇게 요구하고요. 끝까지 말한 놈이야. 공사 중단해야겠다 너. 이렇게 해서 공사 중단을 요구합니다. 서면으로. 그래도 계속하면 이 자는 허가권자에게 보고해버려. 그래서 이 친구 시공자 영업 중 일을 내게 한다든가 행정처분 일을 줄 수 있도록 압박을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절차에 의해서 압박을 가고 있다는 것. 3번 위반사항 발견 시 처치에서 1번 공사 감자는 공사 감리를 할 때 밑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시공자가 설계도서로 공사를 하지 않냐면 이를 건축 쪽에 알린다. 1번 건축 쪽에 알린다. 줄 것이고 1.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사 시공자에게 시정 재시공하도록 요청한다. 2. 그 다음에 공사 시공자가 시정 재시공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 서면으로 공사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공사 감자는 시공자가 바로 이러한 요청을 따르지 않고 계속 공사하면 바로 밑에 이를 허가권자한테 보고한다. 이 정도를 딱 받으세요. 순서를. 허가권자를 보고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가로 5번 만약 이 친구가 이 시공자가 바로 성실하게 공사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감독관인 이 공사 감자는 말이죠. 공사 감자는 바로 감리 활동을 청구하면서 이 건축공사가 중간에 이르렀다. 그러면 중간 감리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공사 완벽하게 끝났다면 공사 완료 감리 보고서를 작성해요. 완료 감리 보고서를 작성해요. 여기 보세요. 이걸 작성해가지고 이걸 작성해서 어디다 제출하냐. 이 감자는 바로 이 감리 보고서를 이렇게 그 감리 감독했습니다. 보고서를 여기다 제출합니다. 건축주한테. 그리고 이제 공사 다 끝났다. 이렇게 공사 완료되면 이 시공자도 이 건축물 건축공사 끝나고 나서 건축한테 인도해 주겠죠. 네? 자, 이 흐름을 받으셔. 가로 5번 공사 감자는 제가 입고하면 잘 따라오셔. 책 입고하니까 공사 감자는 밑에 줄 감리 중간 보고서를 공사 완료된 경우는 감리할 보고서를 각각 작성해서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이 건축공사 다 끝나고 나서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신청하는데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 감리 보고서와 감리할 보고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한테 제출한다. 이제 그래 이제 건축주가 이걸 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하고자 한다. 그때는 사용승인 신청서를 내요. 누구한테 되냐? 허가권자한테 가는 거야. 이렇게 건축허가권자한테 가서 사용승인 신청서를 냅니다. 사용료 합시다라고. 이때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바로 완료보고서 감리 완료보고서를 처음부터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요. 쭉 넘어가셔서 이제 다른 거 보지 말고 한참 넘어가요.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468쪽 4번 사용승인 이 파트가 이제 중인 사용승인 468쪽 자 이제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 친구가 사용승인을 내주기 위한 검사를 검사 이 친구가 바로 7인의 검사입니다. 검사에서 합격하면 바로 사용하도록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줘요. 그래야 건축주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 사용승인서 누구한테 되느냐 허가권자가 건축주에게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서 교부해주고 그 건축물 이렇게 탄생됐으니까 이 건축물에 대해서 바로 등록을 해. 바로 건축물 대장을 개설해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새로이 신규로 개설해서 소유자는 누구다? 소유 상태. 그리고 어떤 용도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건물이다? 등등등. 이런 것들을 바로 적어서 기재해서 보관합니다.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게 할 때 건축물 대장은 누가 이렇게 기재 보관하느냐? 기재 보관자는 이 건축물 소지관을 세종시면 특별자치시장.
제외되면 특별자치도의사 그리고 6, 7, 8대면 도의사가 아니고 각각 시군의 시장, 군수. 6대 광역시에서는 또 서울특별시에서는 자치구청장.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 건축물 대장은 누가 기재 보관하고 있다 체크할 테니까 일단 체계 때려보는 체크하세요. 468조 사용 승인 대상 해가지고 자 건축주가 건축 하루 1번 건축주가 이 세 가지 이 착공 신고 대상이 곧 사용 승인 신청 대상이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은 착공 신고 대상 세 가지와 똑같아. 그래서 바로 건축주가 건축 허가 받은 건축물 건축 신고 대상인 건축물 건축 허가 대상 가선축으로 건축서가 끝나면 완료되면 완료 동안이 완료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아가 작성해서 냈던 감리알 보고서하고 밑에 공사료 도서를 이렇게 공사료 도서 공사 완료 도서 감리 완료 보고서 이걸 처음부터 바로 냅니다.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 누가 누구한테 신청한가?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신청한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 건축주가 감리가 작성한 감리할 보고서와 오른쪽 넘어서 공사료 도서를 처음부터 허가권자의 사용 승인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받으면 며칠 내에 검사한가? 7일. 검사에서 합격하면 사용서 내준다 이렇게 받으시고 어떤 것을 검사한가 기업 그 사용승인 신청한 건축물이 그 설계도서도 시공되는 거 보고 완료보고서 완료도서가 자가발이 작성된 거 보고 그래서 검사에서 합격하면 사용서 내준다 이 말입니다. 가로 3번 이렇게 이제 사용승인서가 떨어져야 나와야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가로 1번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정식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냐고도 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냐면은 이 7일 이내 검사해가지고 합격했는데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되는데 안 내주고 있어. 그러면 그때는 기간 내에 이렇게 안 내주면은 바로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가 받아갈 때에 여기 20층짜리 이거 뭐 1층짜리 두 동을 지겠다 해서 허가 받아갔는데 이 한 동이 조그마한 동이 건축사 완료됐다면 이 부분만 임시 좀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건축주가 바로 임시 사용 승인 받았다면 전체적인 사용 승인이 안 이루어졌다 해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내용이 거기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 허가권자가 기간 내 기간이라는 것은 그 합격했는데 기간 내 승인서를 내주지 않았다 교부하지 않았다. 2번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밑에 줄 바로 기준의 작업 환경으로서 기간을 정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한 경우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받으시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가로 4번 임시 사용에서 가로 반가로 3번만 보세요. 3번이면 임시 사용 승인 절차 임시 사용 승인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2번 건축주는 사용 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임시 사용 승인서를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가로 건너뜨서 제출해야 하는데 허가권자는 임시 사용 승인서를 받았다면 7일 내 승인서를 교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2번 중에 이때 임시 사용 승인은 몇 년을 원칙으로 하는가? 2년. 2년. 다만 그 이쪽에 대형 건축 공사가 2년 만에 끝나지 않고 더 기간이 더 길어진다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을 더 연장 받을 수 있다. 대형 건축물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든가 바위 또는 안방 공사 이루어짐으로써 그 기간이 공사 기간이 긴 건축물일 때는 그 임시 사용 승인을 연장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자,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될 때 이 건축주는요. 건물을 소유하는 건물 소유자 이 건물을 이제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 그때 이 건축물의 소유자라든가 법적인 관리자. 관리자는 이 건축물이 또 대지가 건축설비가 건축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축물 유지 관리.
관리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는 누구에게 부과하고 있느냐? 바로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에게 있다. 자, 그게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그 내용을 체크하세요. 넘어가서 보면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저기 472페이지 472페이지 보면 2번 정기점검 수시점검에서 바로 밑에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그 정도만 보세요. 건축물 유지관리는 누가 하는가? 건축물의 소유자하고 관리자가 하게 되어 있다. 법적으로 그 정도는 딱 봐주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쭉 넘어가시죠. 이제 475페이지 칸 4번 건축물의 철거 몇 시 나올 거예요? 475페이지 475페이지 보면 찾나요? 건축물의 철거 몇 시. 자, 이 파트는 두 개를 꼭 아셔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이 건축물을 나름대로 적합하게 유지관리한다 했는데 이걸 철거를 하고 싶다. 이게 멸실돼 버렸다. 철거하고 멸실 차이는 말씀드렸죠. 철거는 기존의 건축물 인간이 의도적 격식으로 부셔버리는 것만 한다 그랬죠. 그래 이 철거를 하게 될 때는요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 신고는 철거를 하기 전에 미리 신고합니다. 이걸 사전 신고를 하는데 철거하기 전 며칠에 하게 되냐? 철거 예정일,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하게 돼 있다. 이 수치 아시고 3일 전에 신고한다. 그리고 멸실은 자, 멸실도 역시 멸실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래 이것은 인간이 의도적 행위를 푸시는 게 아니라 천재지변 그 밖의 제어로 건축물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멸실은 사후 신고 사후 멸실이 있고 난 다음에 신고를 하게 돼요. 멸실 후 며칠에 해야 될까요? 30일에 이렇게 신고한다. 이 수치를 체크한 475페이지 보면 건축물을 철거 신고해가지고 바로 건축물을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에 철거를 하려는 자는 철거 예정일 며칠 전까지 하라고 3일 전까지. 이때 여기 보세요. 철거 한다 멸실 신고한다 그때 그 신고서는 한 장으로 돼 있어요. 건축물로 철거 멸실 신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봐봐요. 철거 멸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 철거 신고하고 멸실 신고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철거 신고서 낸다 그러면 여기다 체크하고 멸실 신고 낸다 그러면 여기다 체크하면 돼. 여러분이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 초본 발급 신청할 때 등본을 신청하냐 초본을 신청하냐 체크하는 거 해봤죠. 그거 똑같으시니까 이해를 하시면서 그래 며칠 전에 신고하는가 이거 알아두시고 누구한테 갖다 신고서를 내야 되냐 신고처를 아셔야겠어요. 이네들한테 한다 봐봐요. 건축물 대장을 기재 보관하고 있는 이네들한테 가서 신고하는 것이지 다른한테 가봐야 그거 받아주지 않는다. 이것도 잘 나와요. 시험에 누구한테 갖다 신고서 되는 거 그거 나와 있어. 자 체크해 두셔. 밑에 자, 이 철거 멸실 신고서를 들고 해체 공사 계획서까지 첨부해 가지고 다섯 명에다 줄 것이요. 그네들한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철거 대상 건축물이 기관 성면 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할 때는 기관 성면 조사 결과 사본도 추가로 첨부해야 된다. 이 정도만 딱 봐두시고 가로 2번. 자, 가로 2번 가서 넘어가서 보니까 몇 신고는 10시 후 30분에 그 5명한테 갖다 신고서 낸다. 476페이지 딱 제일 밑에 준자 476페이지 건축물 대장의 기재와 보관 해가지고 5명 체크. 시장군수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나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바로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과 그 대지 현황 그리고 건축물의 구조 내려가는 정보를 적어서 보관, 지속, 정비해야 된다. 이 정도만. 어떨 때냐 오른쪽 넘어서 동그란 1번 박스 안에 주로 사용신서를 내줄 때 그렇다. 이 정도. 박스 안에 1번만 딱. 나머지 통과. 쭉 넘어가셔서 이제 자 479페이지 갑니다. 479페이지 자 그래 이렇게 건축물의 건축 사용 유지관리를 쭉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79페이지
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여러분이 건축법의 정대성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하고자 할 때는 땅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땅을 뭐라고 그래요? 대지라고 그러죠. 대지. 이 대지를 조성할 때 서두에서 그랬죠. 기준이 있다고. 건축물의 대지 기준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대지를 조성할 때는 이렇게 조성해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대지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지금 살펴보려 합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건축물의 대지, 이 대지는 이 대지 이렇게 도로가 옆에서 조성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이 대지는 바로 이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 안 된 것이 원칙이다. 이거 체크. 건축물에 들어설 대지는 무엇보다 낮아서 안 된다? 도로면 동그라미. 도로면이죠. 바로 인접해 있는 그 자, 왜 도로면보다 낮아서 안 되냐? 여기 봐봐요. 여름에 빗물이 이렇게 빗물이 장맛비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대지에 침수가 일어나요. 대지가 낮아 버리면 싹 우리 들어와 버릴 거 아니에요. 그치? 여기 대지가 이렇게 있다. 도로가 있다. 낮아버리면 비는 싹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대지는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대지를 조성할 때는 이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원칙이다. 그러나 의외적으로 낮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 그래도 된다. 이렇게 빗물이 들어도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이루어진 대지라든가 건축물을 건축해야 될 때 이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조치가 필요 없는 건축물일 때는 이 대지는 이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라고 체크해 두시고 그 나와 있죠. 1번 잘 알아주시고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가로 4번 보겠습니다. 2번도 하나 봅시다. 2번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이 대지 여러분 바쁘세요. 여기 여러분이 주인공이 이 대지 바로 물이 나오고 있어. 물 그리고 습한 토지 물이 나오고 있다. 나오리가 있다. 쓰레기로도 매립된 매립지다. 여러분이 그런 땅 주인이 됐어요. 그랬을 때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럼 들리고 있어. 법적으로 있다 이가시고 있는데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대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상이다. 성토라든 지방계라든 꼭 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대지를 조성하게 될 때 대지에 바로 여러 가지 물이 들어왔을 때 바로 물이 쫙쫙 빠져갈 수 있는 관들을 꼭 설치해야 된다. 이 관 하얀다. 의무상이다. 그거 세 번째 하얀다 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로 이 대지를 조성하려는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대지가요 이렇게 경사진 곳에 조성되어지려고 한다. 이 경사진 곳이 자 있고 그 경사진 곳 근처에 있다. 이렇게 대지를 조성하여서 건축물을 건축해 보려고 한다. 그랬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경사진 곳에 무너질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송계 우려가 있는 토지다 이렇게 표현해. 그다 송계했다 줄까 봐. 송계했다 줄 것이고 그 뜻에서 써놨죠. 뭐라고 나왔나요? 무너져 내림 우려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내림. 그래 이렇게 붕괴 우려가 있다 그 말을 송계라고 그래. 그래서 송계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해 나가서 건축물 이렇게 건축하려고 한다. 그래 이때 대지 안전이 확보돼야 건축물 건축하더라도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송계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해 나가고자 할 때에 한 장 넘어가 이제 나가서 만약 그 여기 경사진 곳이 흙을 쌓아서 경사지게 했다 그러면 이걸 성토분이라고 성토분 박스 안에 체크 성토분 그리고 흙을 깎아내려가지고 경사지겠다 그러면 절토분이라고 절토분 이랬을 때 이 부분의 경사도가 이 부분의 경사도가요 자 여기를 1로 보고 여기를 1.5 1대 1.5 이상으로써 이 경사진 곳에 이 높이 성토했던 부분 그리고 절토했던 이 부분의 높이가 바로 1m 이상이 된다. 1m 이상이면 이게 무너지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힘센 벽을 꼭 설치해야 된다. 그걸 옹벽이라 한다. 옹벽 설치모가 있다. 이가시고 옹벽을 설치할 때 이 높이가 높아가지고 그에 준해서 높이 맞추다 보니까 2m 이상으로 하려고 한다. 그때는 꼭 콩토 구조 만들어야 한다. 옹벽을 이렇게 받으시고 세 번째 이 옹벽을 축조하게 될 때에 옹벽의 예백면에는 이걸 지지하는 지지물과 배수라는 시설은 밖으로 튀어나와도 돼요. 예백면
밖으로 나와도 되는데 바로 옹배가 A병 밖으로 나오는데 그거 내에는 다른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깔끔하게 만들어낸다. 이거 세 가지를 체크해서 꼭 읽어두실 거. 1번, 2번, 3번까지 꼭 읽어두실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오세요. 481페이지 공경집. 자, 여러분들이 바로 건축물을 건축해 나갈 때 만약 그 건축하려는 장소가 일반 주거지라든가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라든가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에서 바로 대형 건축물 엄청 큰 거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이런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연면적게 바로 5천 종대 이상인 문화매 집배스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판매스러운 백화점 같은 거 아니면 그 숙박성 큰 호텔 같은 거 이런 걸 축적한다 건축한다 그럴 때는 바로 이 건물 이렇게 들어서는 이 대지 앞에다가 일반 시민들이 와서 편하게 시식할 수 있도록 적용도 하고 그리고 파고라 인 등납지 같은 만들고 벤치인 그 의자 같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일반 시민들이 와서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그래서 우리 일반 공중을 바로 공중들한테 개방을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건축물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공경지를 합니다. 공경지. 공경지를 확보 제공할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 시민들 편하게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 제공하게 되는 땅들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공경지 공개 공간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많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 터미널 앞에 가보면 일반 시민들 와서 편하게 쉬어라고 빈 땅으로서 조경도 하고 의자도 설치하고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백화점 앞에 가면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래 큰 빌딩 앞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여기에 근거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이유가 이 법에 근거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자 이런 그 공개공지 우리 일반 시민한테 공개해놨다 그 말에 그 개방해놨다 그 말에 와서 이용해라 라고 비어있다 그 말 비어있는 터 그걸 빌공짜 땅짓자 건물이 없는 비어있는 땅을 공개합니다. 또 공간 비어있는 공간 그래 공개공지 공간을 확보해서 내놓고 있는데 내놓은 그 건축지역에는 바로 이 건물 건축할 때 이렇게 대지에다가 일반 시민들이 와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내놨다면 이 건물 질 때 이렇게 좀 더 인센티브 쳐가지고 좀 크게 건축해도 된다라고 규제를 완화해줘요.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을 그 지역의 정의능력에서 1.2배까지 완화해서 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리고 이 대지 면적이 얼마를 내놓으면 되냐 10% 이내를 확보해서 내놓으면 돼요. 그러면 바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습니다. 그러면 이 공경지 공경안을 확보해야 되는 대상이 어디냐 대상 지역 거기 나와 있어요. 대상 지역이 바로 그 대상 지역이 중에 자 체크해 대상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 그리고 지하층이 공과한 지역 이렇게 돼 있죠. 대상 건축물은 바로 바닥 면적이가 5천 정도 대상인 거 동그라미 보면 바닥 면적이가 5천 정도 대상이 문화및 집회설, 종교설, 종교설, 판매설 다만 농산물 유통설은 설치할 필요가 없고 여객용 운수처 터미널 같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업무설, 숙박설, 큰 빌딩 자 그리고 일반 설치 면적은 10% 대지면 10% 이내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저 마지막 줄 설치 효과 보면은 바로 공개공지 공개 공간을 확보 대상 건축물에서 공개공지들을 설치했다면 바로 오른쪽 페이지 박스 안에 건폐율이 아닌 용적률과 높이자는 얼마까지 완화해준 거 1.2배까지 이 수치 꼭 아실 거 1.2배 두 가지를 1.2배까지 완화해준다 이 정도를 받으십시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한참 넘어가요. 넘어가셔서 487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487페이지 구조 안전 기준 찾았나요? 자, 이 건축물을 건축해 나갈 때 지진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 그래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면서 설계할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라고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이라는데 올해는
이것이 나올 걸로 예상되므로 관심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구좌안전 기준해가지고 카를 보면 1번은 참고용인데 참고용 그냥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국토교통부장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 규모, 설계, 구조의 중요 등에 따라 내진 등급을 설정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내진 등급을 누가 설정하는가? 국장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2번 봐봐. 이걸 지난주에 개정했다고 수정해드렸죠. 했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사용 승인을 받은 즉시 그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개 대상,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은 개정됐다고 그랬죠. 몇 층 이상부터? 2층 이상이거나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 200정도 이상. 목구조 건축물은 얼마 이상? 500. 이렇게 개정이 됐다고 수정을 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정도만 딱 봐두시고 넘어가요. 넘어가서 가로 3번이 중에 가로 3번이 또 중요한데 올해 함재 나올 걸로 예상되니까 가로 3번은 잘 좀 시간 있을 때마다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해가지고 그 밑에 제가 읽고 하면 그것만 딱 줄 거예요. 자,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 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그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 확인서를 받아서 착공 신고를 할 때 그 서류를 하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건 쉽게 말하면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은 내진 설계 대상이에요. 내진 설계 대상. 거기다 써요. 이렇게.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지난주 써놨을걸? 안 썼나요? 자,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이렇게.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지진이 발생하게 되었다. 라고 하더라도 그때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해야 할 대상. 그 대상이 바로 있습니다. 왜? 건축사가 주로 설계를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설계자인데 그 설계자들은 박스 안에 있는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내진 설계를 해서 바로 구조 안전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시험에 나올 건데 박스 안에 있는 1번부터 9번까지 자주 읽어가지고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으세요. 이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 내진 설계할 때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지. 그리고 건축 건설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안전이 중요하다 해서 그 범위를 엄청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여러분은 이 박스를 달달달 해버려야 돼. 그래 층수는 2층 이상, 목구조 건축물은 3층, 목구조는 다 1층, 연면적은 200, 목구조는 500, 목구조 아니면 다 200 이상. 이렇게 높이 건축 높이는 13m 이상, 참아 높이는 9m 이상. 그리고 기둥과 기둥과 거리는 10m 이상짜리. 그 다음에 바로 쭉 내려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할 수 있는 건축물. 그 다음에 기역 한쪽 끝은 고정되고 한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그리된 보 차양 등이 예벽 중심선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때 니은 읽어보시고 특히 9번 이번에 그 개정돼가지고 그게 추가된 건데 주택이라고 생긴 것은 다 이제 내진 설계 대상으로 삼게 됐다. 이게 중에 내진 설계 대상이 되었다. 주택이 크게 단독주택 4가지하고 공동주택 4가지 총 8가지 있지만 이것도 다 내진 설계 대상이 되었다. 이거 중요하니까 꼭 받으시고 넘어가셔요. 쭉 넘어가셔요. 이런 거 보지 마시고 한참 남에 어디가 나오냐면 저기 495쪽이 나올 거예요. 495쪽 보면 승용승강이 나올 거예요. 승용승강기. 찾았나요? 자, 거기 보면 거기에서 승용승강기 설치 대상과 설치 무변제가 나와있죠. 자,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승강기 있지 않습니까? 저걸 생각하면 되겠는데 저런 것들을 승용승강기라 합니다. 저런 승용승강기 여러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다 그러면 몇 층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냐 건물에다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하나 설치할 때막 5천만 1억 이상 들어가 버리는데 그래도 또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설치를 의무화 시켜놓고 대상이 있어요. 6층 이상을 써서 연면적 2층 정도 대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승강기를 설치해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건축주가 다만 2번 의회가 있어요. 6층으로 딱 끝났지만은
각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300 정도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저 계단을 설치했다면 각층 거실 바닥면적 300 정도 이내마다 직통계단이 만들어졌다면 승용 승강기 설치문은 면제되고 하는 건 자유다. 그 다음에 이제 비상용 승강기가 있죠. 가로 1번 설치 대상은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 그 정도만 딱 체크.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상은 높이 30m 이상을 넘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그 정도만 딱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 그게 제일 마지막 줄이 중요한데 가로 3번 설치 기준 마지막 줄 두 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할 때 이 하나의 건물에 따라 두 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할 때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불 끄는 데 지장 없도록 그 다음에 줄 거예요 이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말 중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되지 딱 붙여가지고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 딱 붙여서 설치한다 이걸 인접해서 설치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면 틀려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한다 이 정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요 넘어가셔서 496쪽이 있을 거예요 496쪽 보시면 마지막 줄 가로 1번이 있을 거예요 1번 그 소음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있죠 찾았나요 자 그거 보면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구간 세대간 소음방지 그때 주고 봐요 소음방지를 위하여 바로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잘라버려요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래 소음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이 있습니다 1번 다가구택의 각 가구간 그리고 기숙사는 바로 기숙사는 침실간 저 2번에 있죠. 기숙사는 침실간 그리고 공동통 각 세대간 경계벽 설치할 것 그리고 의료시설의 병실간 학교 교실간 숙박시설의 객실간 경계벽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중생활시설의 호실간 그리고 노인복지택 각 세대간 요양 노인 요양시설 각 호실간 경계벽 설치한다. 근데 상점의 점포관, 상점의 점포관은 이 경계벽을 설치할 의무 대상 아니다. 점포관에는, 상점의 점포관에는 대상은 아니다. 한번 시험에 나왔죠. 상점의 점포관은 소음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할 대상은 아닙니다. 상점의 점포관. 자, 그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서 보면, 499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금폐라고 영역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뜻이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죠. 499페이지. 금폐율 용적률 꼭 시험에 나왔죠. 마지막에. 금폐율 뜻은 알죠? 그건 알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금폐를 한다. 이렇게. 뜻 꼭 아시고. 이러한 금폐율의 최단은 국토개법률에 따릅니다. 원칙. 국토개법상 용도지별 건폐율을 최단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되고 그 국토개법에 따라 줄 거봐 국토개법에 따라 줄 것이고 국토개법의 일반법이고요 다만 이 법에 따라 줄 거봐 이 법이 뭐냐면 건축법이에요 건축법 이 법이 뭐냐 건축법 499페이지 따라오고 있죠 499페이지 마지막에 찾았죠 자 이 법이 무슨 법이다고요 건축법 써놔. 그래, 건축법에서 그 국토개법상 기준을 동그라미 쳐봐. 완화, 강화, 적용. 그래, 이 건축법이 특별법. 건축법에 따라 특별법. 아까 국토개법 일반법 그래. 그래서 국토개법의 기준을 적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법, 건축법, 건축법에서 그 건폐율 최단의 기준을 강화, 동그라미 완화 적용을 하도록 됐다면 특별법인 건축법에 따라 적용해서 건축물 건축하면 된다 이거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보면 2번 용적률 뜻 용적률 뜻도 여러 번 했죠 용적률이 뭐냐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 한다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아셔야 돼요 뭐 이런 것은 여러 번 했습니다 용적률이 뭐냐 그러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용적률이라 한다 이러한 용적률 최단도는 역시 똑같아. 국토개법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따라서 건물을 건축하면 되는데 다만 이 법에 따라 줄까요? 이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건축법. 건축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등함이 강화 둘 다 다 할 수 있거든. 특별법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됩니다.
잘 나오니까 이해해 두시고 가로 1번 밑에 대지 분할 제한 1번은 꼭 알으셔야 돼요. 중요표 가죠. 1번. 그래 이 건축물 있는 대지 건축물 대지는 협상 분할 제한한다. 이건 머리다 달달다 넣어놔야 되겠다. 자 이렇게 건축물이 건축되어졌다. 그래 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있는데요. 이 건축물 있는 대지 경우 바로 마음대로 이렇게 협소하게 땅땅따당 이렇게 자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잘라버리면 또 다른 대지 구입했던 자가 막 건축물 건축할 거냐. 그러면 건축물을 밀집화를 처리하고 또 위생적 환경을 조성되어 어림이 있고 화재 발생 연쇄적 확산이 처리될 수 있으니까 건축물 있는 이 대지는 협상 분할 못하도록 분할 제한을 가고 있다. 그래 거기 건축물 있는 대지는 갖다 줄 거예요. 건축물 있는 대지는 다음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 이 건축물 대지의 경우 이 건축물이 주거적이 있다면 몇 점부터 못 미치게 자를 수 없는가? 60. 상업적이 있다면 150. 공업적이 있다면 150. 이 수치. 녹지역이 있다면 200. 이 네 가지 안에 나머지 지역을 기타지라 합시다. 60. 이 수치를 꼭 암기할 것. 약자로 주상공 녹기에서 6, 1호로 206 해서 달달달 해야 돼, 이거. 달달달. 60, 150, 150, 260. 이 면적이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넘어가시.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요. 한참 넘으면 어디 나오냐. 저기 506페이지 나올 거예요. 506페이지. 506페이지 보면 특별 건축구역이 나오죠. 찾나요? 특별 건축구역 위는 좀 읽어두셔야 돼요. 특별 건축구역. 특별 건축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특별 건축구역 요청되면 뭐 저게 특별 건축이 이렇게 요청되면 이 안에 들어와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는 특별히 대우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특별 대우. 네? 그래서 특별 건축이라고 해.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가 특별 건축이가 아닌데 여기에서 건축물 이렇게 건축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건축물 건축할 때는 건축 관련 규정을 싹 적용해. 규제가 아주 세요. 건물 하나 지려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건축 관련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어요. 규정을 적용해. 근데 여기 들어와서는 좀 건축물을 독창적인 모양새를 창출하도록 유도하고 건축 기술도 발달하게 유도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야 여기 들어와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 기술자 너네들 한번 마음 편하게 한번 기술 발휘해서 모양새도 그냥 한번 마음대로 만들어 내봐라. 주로 이렇게 평창 올림픽 그런 장소에서 건축물을 건축한다든가 아니면 또 큰 혁신 도시에서 그 건축 만든다든가 그때 각각 그 도시에 들어선 건축 보면 해결적이잖아요. 해결적이잖아요. 사각형에서 성난가 그래서 모양새 그런 것들 좀 너무 해결점이 그러니까 독창적 건축으로 건축을 유도하고 건축 기술 향상도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 안에 들어와서 건축할 때는 건축 관련 규정을 다 적용하지 않겠다. 일부 적용을 배제하겠다. 그리고 그 일부 규정 완화 적용하겠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건축물 원래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통합 적용해주겠다. 통합 적용을 해주겠다. 완화 적용하고 통합 적용하고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테니까 와서 편하게 하면 건축물을 건축해봐라 라고 하기 위해서 지정한 구역을 특별 건축기라 합니다. 그래 의의를 좀 잘 읽어두셔. 특별 건축기란 마지막에 체크해요.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해준다든가 완화 동안 완화지 강화하면 드리겠습니다. 강화가 아니라 완화하여 적용토록 해준다든가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 정도의 의미를 두셔요. 이런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 누가 지정권자냐 어디다 지정할 수 있냐 이걸 알아주시면 되겠는데 지정권자나 마지막에 둘째 줄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과 시도서만 지정할 수 있다. 이거 딱 봐두시고 그러면 이네들이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오른쪽 봐봐. 오른쪽 보면 자 위에 있는 박스가
바로 지정하시는 장소예요. 아, 바로 국자 1번 봐봐.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는 도시가 있다. 평창올림픽 있잖아요. 그런 장소. 이런 장소에다가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대표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대표로 이런 게 있어요. 혁신도시 사업구요. 혁신도시 사업구요. 그것도 하나 써봐요. 혁신도시 사업구요. 지금 여기저기 혁신도시 건설하고 있는 사업장 있잖아요. 혁신도시 사업구에다도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에다도 지정할 수 있고 도시개발 사업하고 있는 그런 장소에다도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세종시, 세종시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사업구라는데 행정중심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런 사업장 지금 어마어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거나 건축을 할 예정이죠. 개발을 하려는 지역들 이런 지역에다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2번 인자 중에 그러나 이 지정권자인 국장 시도사일지라도 가로 2번 다음의 지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 건축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것도 줄거 봐. 2번 특별 건축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래 박스 안에 있는 네 가지 지역은 건축물을 몽땅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다른 법에 따라 여기는 개발 못해 대동 건축하지 마 그런 장소거든. 그래서 그런 장소에 따른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없어요. 네 가지 이렇게 하세요. 그린벨트인 개발 장교 하나 보전산지 접도구역 도로하고 접하는 곳에 개발 못해 막은 접도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네 가지 꼭 암기. 그래 개발 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는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험에서는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있다 그럼 들겠죠. 없다 시험은 반대 나오니까 항상 그래 네 가지는 암기 암기 달달달 뭐 몇 개 되지 않잖아요. 여기는 절대 지정할 수 없다. 네 가지 접도구역 개발 제한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다른 법에 따라 개발 못하게 막은 땅이니까 함부로 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가로 3번 봐봐요. 가로 3번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군사기지 차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거기 있다는 지정할 수 있어. 과거는 지정 못하게 했었는데 규제 완화차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있다는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하려면 미리 국방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받으시고 다음에 통과해도 돼요. 쭉 넘어가 이제 쭉 넘어가면 어디 나오냐 한참 넘어가요. 한참 넘어가면 어디 나오냐면 저기 523페이지 나올 거예요. 523페이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찾나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자 우리가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에요 바로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어. 어떻게 분쟁에 휘말리냐 여기 인접대지가 있다. 인접대지 주민하고 분쟁을 여기서 공사하면서 뭐 먼지 날려갔다 진동이 일어나서 금이 갔다 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분쟁. 그래 이때 이 건물주가 지금 우리가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럴 때 인근 주민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게 20층짜리 건축공사인데 건축공사에 하고 있는 도중에 자 이걸 건축하게 되는 관계자가 있어요. 관계자 이 건물주 건축주가 있고 건축주 건축주가 있고 공사 시공자 있고 감자가 있고 설계자 있거든. 설계자 이네들을 바로 네 명이 설계했던 자 공사하고 있는 시공자 감독하고 있는 감리자 건축주 이네들을 건축관계자라고 그래. 건축관계자 네 명을 건축관계자 한다 이렇게 하죠. 이 20층짜리 건축공사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5층 올라가다 잘못 공사돼서 붕괴돼 버렸어. 5층짜리 올라가다 공사 그러면 공사비가 어마어마 들어갔을 건데 5층이 붕괴돼 버리면 그 돈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런 분쟁에 휘말리겠죠. 어? 건축주 네가 덧방 써라 다 책임져버려라. 아, 무슨 소리야 그 돈을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하냐 네 말도 안 된다. 시공자 네가 잘못해서 네가 다 써라. 무슨 소리야 나 설계도 써야 되는데 설계도에서 잘못된 거야 설계자 네가 책임져. 이렇게 분쟁을 했어. 이걸 건축 관계단의 분쟁이라 분쟁 이해돼요?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바로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설계자 아까 설계자 이 봐봐
건축 설계도서 만들었던 설계자는 건축사의 자격만 있으면 돼. 그리고 이 감자도 바로 건축사의 자격만 있으면 감리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네들보다 더 권위자가 계셔요. 건축 관련 전문 기술 자격, 건축 기술사, 구조 기술사 이런 기술사의 자격을 가지고 이네들을 일할 때 잘 모르시면 그분한테 자문도 구하고 도움도 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협력해 주는데 그 사람을 관계 전문 기술자라고 그래요. 그래 이렇게 협력해 준 자가 있고 설계자하고 협력해 준 자가 있는데 이 자가 잘못 협력을 해줘서 내가 그대로 따르다가 사고 터져버렸다 이렇게 해서 책임을 전가할 수 있어요. 나는 잘못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관계 전문 기술자 간에 또 분쟁을 발생할 수 있어요. 분쟁권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분쟁권은 바로 이 분쟁의 해결 방법은요. 건축 분쟁이 발생했다. 건축하다 분쟁 발생했다. 그때 해결 방법은 가장 좋은 게 분쟁 당사자 만나가지고 네가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합의. 뭐가 좋다고요? 합의. 야, 내 잘못 내가 인정하고 내가 다 돈 내버릴게. 이렇게. 내가 참실게. 그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누가 그럴 사람 얼마나 있어? 대답하면 해피하고 다 빠져나갈 돈 들어가니까 수백억 수십억 들어갈 수. 그래서 합의하면 좋은데 가장 좋은 게 이거예요. 무슨 분쟁이든 가장 좋은 게 당사자 간에 사건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하는 게 좋습니다. 민사 문제는 알겠죠? 합의. 합의가 지금 끝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거 내가 진다. 끝나.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되니까 문제. 이게 안 되니까. 그때는 바로 제 3의 기구를 활용할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이 분쟁은 법원에서 처리해 주죠. 우리가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 다 책임 안 진다고 손발 빼버린다. 그러면 어때? 건축주가 누구한테 하나 책임 물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민사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 분쟁의 해소를 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시간이 어마어마 걸려요. 1심에 지방법원에서 1심, 그래, 바로 판결 나왔다. 그거 불복할 땐 또 항소심, 그 지방 고등법원 올라갈 수 있고, 고등법원에서도 나왔는데 판결 나왔는데 불복할 때 또 대법원까지 갈 수 있어요. 시간이 몇 년 갈지 몰라요. 이 민사 문제 해결을 하면. 그래서 엄청난 소송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자유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제 3호 기구의 여기 국토교통부에 있는 이 기구를 활용해서 분쟁을 해소 나가도록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국토교통부에 있는데 이 분쟁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거의 돈도 안 들어가고 분쟁에 따른 돈도 안 들어가고 시간도 단기간에 그냥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구를 운영하고 있어요. 분쟁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 기구를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이것은 지금 현에 어디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냐면은 국토교통부에 있어. 국토교통부에 있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그러면 이것저것 싹 분쟁을 해소해 주냐? 아니다. 이것저것 다 해준 거 아니에요. 여기서 공사하면서 지기끼리 취급받고 폭력 사태 일어났다. 여기 설계자하고 건축자하고 취급받고 이런 것까지 형사 문제까지는 하는 거 아니고 이네들끼리 자 이런 건축 분쟁만 해소해 주는데요. 어떤 분쟁이 발생할 때만 여기다 바로 신청서 내가지고 분쟁을 해소할 수 있냐. 여기다 신청서 내는 자유의 자유. 이걸 이용하지 않고 어디다 가서 분쟁을 처리해도 되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했다. 그래. 근데 법원했다 하면 아무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건 나눠놓고 여기에서 관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여섯 가지는 아셔야 돼. 이 위원회에서 무엇을 처리해 주시냐. 이 관할 사항이 뭐냐. 관할할 수 있는 것.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분쟁만 처리해 주냐. 1번부터 6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기업부터 기업까지만. 그걸 꼭 아셔야 돼. 그 내용을 아는 게 여러분이 시험 공부예요. 이 위원회에서 뭘 처리해 주냐. 어떤 분쟁을 처리하냐. 기업부터 기업까지는 꼭 아셔야 되겠다. 거기에서도 포인트 잡아. 네 번째 건축관계자간 밑에 인근주민간 관계전문기술자간 여기다 포인트 딱 잡아가지고 핵심 그래 그런 용어가 세 가지를 꼭 암기해야 돼. 이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 건은 이 용어가 나온 것만 처리할 수 있어. 건축관계자간 인근주민간 관계전문기술자간 여기다 포인트 잡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네들이 얽히고 섞였어. 왜? 그래 건축 관계자하고 관계 전문 기술자, 인근 주민하고 건축 관계자, 인근 주민과 관계 전문 기술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네들 얽히고 설켜서 분쟁이 발생하니까 바로 그것까지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딱 포인트 딱 잡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처리해 준다. 그리고 이제 이 위원회를 이용하는 차이인데 524페 봐봐요. 524페 보면은 가로 4번이 있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체크해 드리면 딱 그것만 여러분 흔적을 남겨서 보시라고 그랬죠. 조정 재정의 절차 해가지고 1. 조정 재정을 신청해서 건축물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재정을 신청하는 자는 이 위원회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이때 조정 신청은 세당 사건 당사자 한 명 이상이 하는 것이고 재정 신청은 합의로 한다. 이 정도만 딱 합의로 하는 것은 재정 신청, 한 명 하는 것은 조정. 용어가 달라지죠. 자, 그때 이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로 위로 올라가 봐. 가로 3번에 구성이 있을 거야. 동그라미 1번 구성. 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조정은 몇 명 위원으로 구성되는가? 3명. 재정은 몇 명 위원으로 구성되는가? 5명. 이 정도만 딱 기하시고 이제 제일로 밑에 마지막 줄 가보셔. 제일로 밑에 마지막 줄 그 가로 동그라미 2번. 조정과 재정의 기간. 이 위원회는 당사간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내에 처리해주고 이렇게 짧게 빨리빨리 해주게 됩니다. 재정신청은 120일의 절차를 마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숫자 암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조정효력이 나올 겁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해서 지체 없이 사건 당사에 제시하고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15일 내에 수술하기를 위원했다 알리고 만약 그게 마음에 들면 조정안을 수하고 조정서 기면 나름이 되는데 기면 나름이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당사자 간의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과 합의가 성립된다. 이게 중요해.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 간주되니까 법조로 대상 번복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딱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은 528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528페이지 보면은 이방건 청구에 대한 조치에서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만 읽어주셔. 동그라미 1번. 자, 우리가 이 건축물 건축하다 위반했다 그러면 이 허가권자께서는 허가권자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취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죠. 첫째, 위반되면 허가권자는 위반되면 그 차자 위반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또 밑에 줄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해서 철거 명령, 개축, 증축, 출산, 용도 변경, 사용 금지, 사용 제한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옆에 따서 벌금 부과 X. 벌금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래 허가권자 벌금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에 나왔는데 이제 금방 읽었던 거 그거 네 개 써놓고 하나 벌금 부과. 그래 허가권자가 이방건축물에 건축죄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답은 벌금 부과했어. 벌금 부과. 이방건축물 건축죄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아니면 그 증축 철거 명령 사용 금지 사용 제한 등등 이런 것들을 내릴 수 있지만 바로 벌금 부과는 허가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벌금은 형벌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선고가 떨어져 벌금이 나가는 겁니다. 이방건축 건축죄. 529페이지 큰 3번의 이행 강제 봅시다. 이행 강제금. 자, 이 건축법상 아까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위반하게 된 건축주잖아요. 그 위반 건축물을 건축주에게는 위반 정도에 따라서 아까 여러 가지 그런 조치와 벌금과 과태료 같은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건축물을 건축하다 위반된 행위를 했다. 그래서 형사 고발돼가지고 법원에서 벌금 나왔다. 또 행정처에서 과태료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 언제까지 철거해라라고 철거명을 내렸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서 바로 돈을 내게 합니다. 이게 이행 강제금 제도예요. 이행 강제금은 이방건축물 건축주에게 벌금, 과태료 이런 걸 부과했다 해도 여러분 있잖아요. 이 건축물 건축하다가 위반했어. 건축물 원래 그 건축물 거기서 건축 못하는데 허가도 안 받고 건축해버렸어. 허가도 안 받고 건축해버렸다. 2층짜리 건축물 건축해놨다 그러면 위법건축물이요. 위법건축. 위법건축은 가만히 놔면 안 되겠죠. 일단 잡아갑니다. 잡아다가 검찰이 법원에 딱 기소해 뭐 징역을 보내든 아니면 벌금을 내달라고 하든 구형을 하죠. 판사가 보니까 이 친구가 곧 철거한다고 하고 반성문 쓰고 말이죠. 초범이 그래서 완벽하게 원상해본다고 막 반성문 쓰고 그래요.
그래서 판사님이 그래 너는 벌금이나 내라. 벌금 5천만 원. 내고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벌금 냈다 합시다. 벌금 냈는데 위반증 그대로 있어. 2층짜리가. 자가 약속했는데 철거한다고. 안 철거하고 있네요. 그럴 때는 이 허가권자 야 철거해 빨리 이렇게 해요. 철거 명이 되는데 바로 언제까지 해라 그런데 안 냈어. 안 했어. 그러면 그 명령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행하도록 해서 바로 돈을 내게 해요. 그 돈을 이행 강제를 하래. 그래서 아까 위반금 건축주로서 벌금을 냈다라고 해서 이행 강제는 별도로 부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이행 강제는 반복 부과할 수 있어. 언제까지 반복할 수 있냐? 아까 그 명령, 철거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는 특징을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그 넘어가서 의의 읽어보시고, 그러면 누가 부과하느냐? 530페이지. 원칙에서 허가권자는 체크해봐. 누가 부과하냐면 허가권자 부과하거든? 허가권자는 이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 그 친구가 명령을 이해하자면 그 건축주에 대해서 바로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부과한다. 그 정도만 딱. 그래 시정명령을 이반 건축물 건축주에 야 철거해라 라고 명령을 되는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때는 뭐가 부과되냐? 이행 강제금. 530페이지 가로 3번과 4번만 잘 받으세요. 가로 3번과 4번 부가 횟수가 중요해. 530페이지. 530페이지 가로 3번과 4번. 이행 강제금 부가 횟수가 중요한데 자, 허가권자가 최초 시정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줄 거예요. 1년에 몇 회 내보면서 부과할 수 있나요? 2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1년에 2회 내보면서 바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이 이행되까지 반복하여 이행 강제금을 부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불상하니까 바로 이행 강제금의 2분의 1로 감액해 주고요. 부과할 수도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부과할 수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로 4번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을 이행했다. 아까 위반건축물 건축주가 시정을 했던 것을 이행했어요. 그랬다면 설령 시정명령이 이루어졌다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 이걸 내지 않았다면 그것은 끝까지 부과해야 됩니다. 이미 부과한 것은 끝까지 부과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이행 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이행 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해야 돼.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 이를 증산한다. 이게 중요해. 그걸 철회 준 것도 아니고 취소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주 중요하니까 그 정도 받으시고 넘어가요. 넘어가서 제5편 주택법이 나와있죠. 538페이지 주택법 7문제 출제 이렇게 써놓고 538페이지를 펴놓으십시오. 잠시 쉬었다가 이 파트를 보겠습니다.